울지 말고. 여보, 우리 운동이 이름 쳐야 되잖아, 이제. 운우니까 운자 아니면 우자 돌림으로 해야지. 정우도 괜찮고 강우, 건우 다 좋거든? 운우 또 신비가 불편해졌어요. 운동 얘기만 나오면 생각이 많아지나 봐요. 우리 엄마가 두유 줄까? 근데 우리가 두유 먹어본 적이 없어. 이거 봐. 깼죠? 뭐해줘 졸려? 이제 한 명 울면 하나 다치잖아요. 같이 울면 이제 네.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밤에 이제. 네. 밤에 특히. 이거 봐. 내가 우리 했던 상황이 이런 거였다고. 땀 날려고 나 지금. 처음에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피하했어. 응? 이거 분유 아까 안 먹은 거 중탕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가 펴? 까먹었죠 또. 이거 밴드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잠깐만 아빠 이거 해줄게. 잠깐만. 아유 마음 급해. 한번 안아줘. 아니야 안길 누구라. 어떡해. 고스란히 전해지네요, 저 상황의 긴장도가. 아빠 안아줄게, 나도 그만. 엄마 안아줄까? 엄마 안아줄게. 와, 아이 둘 엄마 아빠 됐네요,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와. 만난 지 한 10여 분 만에 육아 현실 속으로 들어왔어요. 네. 아빠는 누구야? 어떡해. 생각만 해도 퀭하시네요. 둘이 동시에 우니까 정말 뭐라 그럴까. 정말 그냥 막막함? 앞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정말 많이 일어날 텐데 그때마다 내가 그쵸.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확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까는 멘탈이 그냥 멍했던 것 같아요. 완전 나갔던 것 같아요. 뭐든 처음이 어려우니까요. 그쵸? 또 금방 적응합니다. 그럼요. 뭐 주면 돼? 치즈. 치즈 먹자. 치즈 어딨어? 이놈아. 우미야. 자, 여기. 치즈 먹자. 일로 와. 아이고. 잘 먹어서 다행이에요. 맛있어? 와, 운동을 잘 먹는다. 오늘도 그대 나 옆엔 바다로. 너무 행복한데. 막막한 무슨 느낌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운동아, 형이 울 때만 같이 안아줬으면 좋겠다. 따로따로 울어줘. 집에서 아빠랑 보자. 운동이는 트름까지 시원하게 하고 다시 자러 가고요. 눈을 자. 오늘도 아간데.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오늘. 아이고 어떡하나. 영혼 없어. 운동이 한 명 가고 은우가 자니 좀 평화롭네 이제. 폭풍이 하나 지나간 것 같은 기분이죠. 너무 행복한데. 좋은데 힘들다. 저거예요. 너무 행복한데 힘든 거. 진짜 잘 지낼 수 있겠지. 금방 커. 잘 키워둬. 그래서 내가 찾아본 게 있거든? 129 원칙? 129? 129 원칙? 긍정 양육의 기본 전제.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아동을 존중하는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저런 걸 알아두면 육아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때도 내가 막 너무 스파르타로 가리키고 나도 그랬지. 그랬던 게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맞지? 그래, 한번 걸으니까 계단도 금방 오르고 한 3주 만에 올랐던 것 같은데? 한 발만 가봐.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운우야, 이렇게. 일로 와봐, 운우야, 일로 와봐. 운우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려고. 운우가 지금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운우야, 너 계단 올라갈 수 있겠어? 준호 아빠가 은우를 기다려주니 은우가 계단 오르기로 응답해준 거잖아요. 은우와 아빠가 그렇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그렇지. 정말 보기 좋네요. 이런 게 내 여보 그런 건 참 잘해. 보면 실수 인정하기. 부모의 실수 인정하기. 은우한테 아 미안해. 뭐 아빠가 뭐 깜빡했다. 뭐 잘못했다. 아 미안. 인정 잘하죠. 사과도 잘하고 준호 아빠도. 미안해 진짜. 아빠 미안해. 아 진짜. 와 잘했어. 그러면은 애들 자존감이 되게 높아진. 저 중요해요, 그죠? 중요해요. 그럼 진짜 미안해서 그럼 미안하다. 오늘 덕분에 나도 진짜 성장하는 것 같아. 같이 배우는 것 같아. 아이 때문에 정말 부모가 함께 성장합니다. 나도 많이 컸다. 맞아요. 눈 키면서 그렇게 하면서 키우자 우리. 아 이렇게 또 얌전하게 자니까 또 엄청 예뻐. 잘 때가 제일 예뻐요. 맞아.